넷게임즈 2차 VI 발동이 됐고요. 고점을 넘겼고 재편입도 아주 잘 됐습니다. 재편입이 원활치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뭐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미리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편입의 기준이 좀 잡혔고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VI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 13일 예. 13시 53분에 VI 2차 VI 그렇게 해서 넷게임즈 기준이 예,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도 다시 이제 넷게임즈 보시면은 1차적으로는 26,300원이 편입 단가고 2차적인 부분은 전량 차익 실현 3만원 전후 수준에서가 된 거죠, 평균.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이 일단 29,000원 수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29,000원이 다소 이제 의미 있는, 거래의 기준점이 돼요. 재차 차익 실현은 또 기계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넣지 않고, 오늘 기준에서는, 뉴스의 내용도 해석하지 않고 일단은 기계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대응하는 걸로 기준 설정할게요. 이번에 재차 밀리고 차익 실현 만약 이번에도 늘려서 차익 실현을 한다. 차익 실현 이후에 이제 재편입할 때는 이번에는 이제 10%로 두번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10%로 변동의 기준을 확장을 해서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직 계산기 부분을 다시 또 올려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부분, 편입 기준.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편입 설정 범위가 진행이 된 거고 고점이 또 높여 있어요. 그래서 매직 계산기는 뭐 다시금 또 자를 거고 일단 그 어찌 됐든 여기서부터 이제 또 똑같은 설정을 해도 됩니다.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을 설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목표 주가 이제 32,000원까지 열어두는데 2차 VI 형성된 이후에 목표를 33,000원으로 일단 상향을 해놓고요. 꺾이지 않는다면 뭐 33,000원까지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3,500원 이탈 시에 익절하는 부분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기준점 설정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매직 계산기 기준에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제 3,500원 그리고 3,100원, 그러니까 평균 3,300원 정도에는 이제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할 거고 가급적이면 이제 안 밀려주면 가장 좋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 쪽 보시면 뭐 손바뀜이라고 좋게는 평가하지만은 계속 들쑥날쑥 뭐 장난이 아닙니다. 작잖은 물량이 들쑥날쑥하면서의 기준으로 설정이 돼요. 그래서 일단 재차 이제 그 차익 실현 범위 기준을 설정을 하면 1차 고점 그 기준 이게 또 바뀌었어요. 사실은 바뀌어 있는 기준인데 31,250원 대비 매직 계산기 보시면 이제 벌써 바뀌어 있죠. 근데
새롭게 이제 다시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 1.5가 3800원이고 3%가 3300원이에요. 3800원, 3300원. 그러니까 만약에 차액 실현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마지노선 3300원. 그리고 이제 제차 돌려지고 나서 아직까지 문자가 없지 않았느냐? 그러면 돌려지고 나서의 흐름에 기준점을 또 설정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고점 또 넘기로 가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차분히 보고 이렇게 잘라서 대처를 합니다. 현재가 기준 이렇게 해서 3950원, 뭐 31,000원으로 해놓을게요. 31,000원 기준에 차액 실현은 이렇게 설정하겠다. 일단은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해서 대처를 하고 두번 차액 실현이에요. 그러면 좀뭐 일동제약 복수전을 좀 이쪽에서라도 좀할수 있어야 될것 같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매직계산기를 이제 다시금 캡처를 해서 보시면, 조금 전에 이제 3950원일 때 우리가 문자를 발송했으니까 또 기준점은 계속 설정을 해드렸고, 그리고 아니 지금 현재가는 3650원이지 않냐, 그러면 마지노선이 3300원이니까요 그 범위 설정해서, 그리고 이제 재편입 기준 또 설정을 합니다. 재편입 기준 설정 범위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고가 기준은 안 따로 분할을 해서 오늘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심사숙고할 거예요. 그리고 재편입의 경우에는 이제 10% 비중의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서 대처를 할 겁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이면 이제 뭐 크게 변동이 나오지 않기를 그렇게 하고 일단은 지금 뭐 2시 정도 되네요. 여기서부터는 전략을 조금 차분하게 대처를 할 건데, 지금까지 만약에 매매를 따라 움직이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쫓아오시면 됩니다. 지금 그 작년 거에 전략이 있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넥슨 GT 쪽을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시가총액이 좀더큰 쪽으로. 이제 3800원 뭐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재편입의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넷게임즈 기준에 이제 재편입 설정 범위다라고 한다면 29,400원을 기준 잡을 거예요. 그죠? 현재가 29,000, 예를 들어서 400원.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5%로 설정을 합니다. 이제는 단기에 10%로 상향을 한다 그랬죠. 수익이 나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현재가가 지금 이제 절반 차익 실현돼 있는 걸로 설정이 돼 있는 거죠. 만약에 3800원 이탈되고 3300원까지는 안 내려온 걸로 지금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5%, 이건 문자 지금 나가는 게 아니고 신규 주가 재편입 목표 주가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32,500원으로 상향이 되고, 그리고 손절 가격은 이제 추가적인 편입이 확정이 돼야 손절 범위를 설정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추 2~3% 등락 범위에서 조금 전에 2% 등락 범위를 잡았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3% 설정을 잡고 범위에서 5% 추가, 10% 비중 확보, 이렇게 그 목표 주가 이렇게 하고, 편입 단가가 나오면 이제 그 단가 대비해서 5%를 손절 가격 조금 추가 편입 후 편입 평균 단가 대비 마이너스 5% 조정 시 손절.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밑그라도 내려온다면 이제 저 기준을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저 정도 구간까지 안 내려오더라도 뭐 수급이 좋아진다거나 월등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다시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설정해 놓은 기준은 이제 그 정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에코프로 VM의 20% 비중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략을 잡을 거예요. 지금 거래를 여기서 이제 수반시켜 툭 돌리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편입 문자도 발송을 할수 있는 위치가 됐어요. 그리고 LG전자는 이제 12만 7,500원의 매수 전량이 들어온다면, 매수 전량이 그러면 이제 편입 기준 설정을 할 겁니다. 거래가 터져진 종목 위주로, 그리고 이제 DB하이텍에 71,800원 매수 전량이 유입되면 편입의 기준 문자가 나갈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이제 넷게임즈에서 다시 봅니다. 날을 두고 더 높게 올라가서 그 쭉쭉 뻗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고 그 이후에 이제 다음 뭐이길 만약에 날을 두고 계속 올라간다면 이 길의 흐름에 기준점을 잡으면 되죠. 내일 또 보면 되잖아요. 오늘 이제 수익 확정해 놓고 가급적이면 뭐 30만 주씩 일봉에서 터져주면 제일 좋은데, 분봉 1분봉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 뭐 20만 주 정도만 돼도 확인되는 흐름이니까. 그럼 변동이 가벼워서 주가는 쭉쭉쭉 눌려지는 흐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이번 고점이 31,250원이 기준이고요. 그리고 앞전 고점을 이렇게 넘겼어요, 의미 있게. 근데 그 부분을 일일이 다 줄을 안 긋고, 앞전 고점 넘길 때 기술적으로 교육도 기준 잡아서 대처를 해볼까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전량차익 실현이 이제 3,300원이 이탈되면, 전량차익 실현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고점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3,800원 뭐이 정도인가요? 요 기준점을 일단은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렸다. 그리고 이제 29,400원의 기준 프로그램이 좀 들어오네요, 그나마. 큰 물량은 아닙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니에요. 28,500원인데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이제 그 일봉으로 놓고 보실 때 기준점이 요자락이 좀 주요한 위치로 설정이 돼요, 사실상. 요자락이 29,000원대 초반에서부터 이 흐름.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이때 거래량 수반하고 돌릴 때 아주 좋은 재편입의 기준이 됐고, 앞전에 전량 차익 실현이 잘 됐고, 들어올릴 때에 추가 편입이 잘 됐고, 아주 좋은 그 흐름들로 연동이 잘 됐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했죠. 20만 주 터지고 이렇게 29,000원 넘길 때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거래가 둔화된 상태에서의 프로그램 조금 더 들어오는데 눌림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순간치고 내려갔으니까 절반이 뭐 일부라도 남아있다라고 치면 3만 300원 재차 이탈되면 정리, 그리고 한번 3만 원 공방이나 29,0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온다면 그때 이제 재편입, 신규 편입 뭐 이런 부분을 비중을 10%까지로 설정을 해서 쳐다보고 들여다보고 들어간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2시 6분이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차익 실현한 이후에 나를 두고 또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기계적으로 향후에도 제가 이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다면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여러분들 개별 기준에서 원칙을 지키시고, 그 원칙 지키기가 좀 어렵고 외부에 계셔서 일일이 못 보시는 경우라면은 뭐 크게 실패가 되더라도 어차피 같이 움직이기로 했으니까 그 움직임 범위에서 따라 움직여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실패가 되면 어떻게든 뭐 억지를 써서 만회하면 더 무리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정상적인 범위에서 뭐 이렇게 기회가 되면 시가총액 뭐 1조가 안 되지만 8,800억 기준이니까 또 이런 데서 이제 차분하게 하나하나 대처해 나가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한 뭐 타원이 형성이 되고 했는데 복잡할 거 없어요. 프로그램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라서. 놓치기 아깝다 하시면은 이제 그 절반이 남아있는 상태에 나머지 이제 절반 3,800원 차익 실현한 부분, 그 부분을 재편입해 두셔도 상관없죠. 문자로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요게 지금 시간 기준에 2시 7분 기준에 1분봉
그게 정상이죠. 그게 풀려야죠. 풀리는 게 정상이죠. 풀리고 이제 계속 풀려서 돌려야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일 더 추가적인 범위의 흐름이, 예? 추가적인 범위의 흐름이 일단은 하락으로 완전히 연출된다. 무조건적으로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일단 일동 제약 좀 이따 이제 다시 보고. 네, 게임즈. 그래서 하한가에서 뭐 물량을 소진시켜야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잡아놓은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에서도 그죠? 오늘은 이제 힘겹더라도 뭐 가져간다라고 기준 잡았으니까. 자, 일단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이 여기서 이제 잘 잡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 편입 기준도 여기서 잘 잡혔고, 여기서 이제 절반 차익 실현했는데 이왕이면 한 번만 더 전량 차익 실현할 수 있게 밀려주고 29,000원 공방까지만 내려와 줘도 차익 실현한 물량만큼의 재편이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인 추세 강화 이런 부분들을 다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감 때까지 이렇게 되면은 일동제약의 기준에서도 다시 하한가 풀리고 움직임 탄력이 나와줄 수도 있는 흐름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범위까지 내려와 주면은 그때 이제 편입할 때 부담 요인은 없을 것 같아요. 프로램 쪽의 수급은 이제 일부 좀 줄어들어 있고, 거래 부분 잘 움직여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그 배우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냉정하게, 냉철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복수 과정도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5분봉, 그리고 일주월봉으로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좀 보겠습니다. 일주월봉으로. 지금 이종장에 참, 아이고. 윤종두가 혼나야 돼, 윤종두가. 일단, 혼날 때 혼나더라도, 변동성이 좀 확장이 돼서 빠르게 좀 손실폭 줄이고 빠져나올 수 있기를 일동제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주요한 부분으로 설정해 드린 부분들이 요자락이잖아요. 요자락을 지금 넘기면서의 흐름의 기준. 일단은 주봉 기준에서 그리고 26,000원. 우리는 26,300원에 이제 편입단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정도 위치가 이제 29,000원에 위치 설정 범위가 됩니다. 그게 이제 요 앞전에 흐름 범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지금 기준에서는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변동성이 나오는 흐름들을 그대로 다 만끽하고 있어야 되는 게 옳아요. 다만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그게 이제 원활할 수 있는데 이쪽 기준에 시가총액이 조금 제한적이어서 그런 부분만 조금 염두를 하고 대처를 한다. 요 기준점이 되는 거죠. 시세가 한번 나왔고 이제 저가 매수세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해서 눌림 폭의 흐름이 제한적입니다. 사실상 이제 뭐 순간적으로 퉁퉁 치고 내려오는 거 말고는 꺾이면 이제 사실 전체가 꺾여지는 흐름까지로 돼버릴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차트 부분을 한번더 일주월봉 올려드리고, 일단은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텍스 전략 간단하게 한번 더 할게요.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시고.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니까요, 순간적으로. 그죠? 그럼 우리는 문자를 미리 발송을 하겠습니다. 미리 발송을 해서 29,400원, 미리 발송을 할까요? 한 분봉을 다시 보죠, 뭐, 분봉을. 그렇게 해서 아까의 원칙대로 거래를 이제 수반하고 돌리느냐, 1분봉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순식간에 5만 몇천 주 매수 위에서 순식간에 던지니까 그 5만 몇천 주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들의 기준, 이렇게.
조금 뭐, 아, 벌써 2천만 원 공부했네요. 좀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뭐 29,400원이 됐든 이 정도. 그리고 또 2차 분할 매수의 기준이 잡힐 거니까, 차분하게. 택스 전략 부분을 낙김수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 다시 자를까요? 29,950원, 850원. 자, 또뭐 사실 그 머니 게임 양상이 돼 버렸어요. 그 지금의 기준이. 그리고 말 그대로 뭐 여기가 무슨 도떼기 시장도 아닌데 자 매수 매도 뭐 물론 이제 장중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전체 기준 잡아드리면서 제가 여기서 자 매수 매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는 기준이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요 가격이고요. 29,850원에 지금 매직계 장기 기준은.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올려드린 것처럼 29,400원, 28,500원. 오늘 2차 VAI까지 다 수익을 내고 두 번의 차익 실현을 다 잡아냈고, 그리고 이제 재편입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최상으로 터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잡히면 내일 보면 된다 그랬어요. 안 잡히면. 그러니까 좀 차분히 놓고 보면서 대처하는 기준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력주에서 특히 IT에서 원체 지금 반등 탄력이 좋고 추세 강화가 자동차에서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 이제 뭐 일동제약이 한번 훅 풀렸는데 다시 한번 풀려질 수도 있는 그런 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건 좀 이따 보고 넷게임즈도 하여간에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2022년 04월 14일, 13일. 그리고 매직계산기 기준은 10, 12시, 14시 12분. 현재가의 기준이 이제 3만, 그 당시보다 무지하게 올라와 있는 거죠. 29,850원이네. 29,850원. 돼 있고 14.59% 상상을 초월하네요. 시가총액은 이제 8,614억 원.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1,100만 주, 1,168만 504 주. 거래대금이 3,222억 원. 거래대금이 이제 지금은 최상위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3위까지 올라왔어요. 참 우리 종목이 삼성전자 1위, 일동제약이 2위, 얘가 이제 3위까지 형성이 되네요. 15분 기준 거래대금 3위. 엄청난 거죠. 특별한 케이스죠. 이렇게 되면은 고점이 31,250원. 그러면 고점을 넘겨도 편입의 기준이 될수 있어요. 좀그 매매가 공격적이시거나 원활하신 분들 매매가 이렇게 해서 1.5% 범위에서 3만 800원에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했고 3만 300원에 2차 차익 실현 3%에 그리고 이제 신규 추가 이제 재편입의 기준에서 한 차례 재편입해서 또 차익 실현을 했고 21,250원 기준 19.96%의 기준을 제동파 할때 편입 불가인데 거래대금 최상위 거래대금 편입 불가로 갑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그대로의 기준으로 가시죠. 뭐 그리고 고가와 시가의 기준, 그 기준에서 3분의 1이면 29,400원이 됩니다. 400원일 땐 29,400원일 땐15%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5% 상승 편입 가능, 편입. 요건, 요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고가와 시가의 2분의 1 지점이 28,500원인데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려오면은 좀더 과도한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00만 주 정도의 거래, 그리고 800만 주 정도 최소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그 기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로 기준을 잡습니다. 3에서 5% 여기는. 그렇게 택스 전략까지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 올려드리고요. 외장하드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전략적인 부분 다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발송을 할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셔서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고, 그리고 이 왼쪽 화면 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스페셜 교육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도 커리큘럼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서양식 패턴 분석도 좀 해드릴까 고민 중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해드린 25강인데, 50분짜리 25강이에요. 50분짜리. 여기에 없는 게 서양식 패턴 분석이에요. 교재 잡기가 힘들어서 그래. 귀찮아서. 그 아카데미 보시면은 여기 이제 USB 여러분들께 16시간짜리 또 나눠드리고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는 서양식 패턴 분석에 대해서 있습니다. 응? 거래량 또 지속형 반전형 해갖고 서양식 패턴 분석까지. 요 기준점까지 전부 다 교육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빠르면 4월 말, 늦으면 이제 5월 달부터 진행을 할 거고, 지금의 기준은 이제 요거. 이벤트. 지금 이 이벤트도 간당간당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저녁에 지금 방송 중에 한 분이 예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두분 남았습니다. 이두분 이제 가입하시고 나면은 직장인 VIP 문자 카톡방은 더 이상 당분간 오픈을 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VIP 방도 VIP 방에서 이제 이동하시는 분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10분의 기준이 뭐 오늘 디자인 끝났으니까 내일부터 하면은 좀 일찍 마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해드리는지, 예? 전략은 어떻게 꾸려가는지, 예?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번에 VIP, VVIP 교육 그 상품 신청하시는 분들은 교육 강좌 오픈할 때 거의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끔, 100% 무료로 하면 또잘안 들으셔. 오히려 과금 뭐 5만 원이라도 과금하세요. 그러면 또 들으세요. 그 5만 원에 대한 가치를 내 거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육 강좌 오픈될 때 이제 교육도 참여하시고 함께 하셔서 수익도 가져가십시오. 이번.